곤란. 예. 예. 어, 안제이도다. 아. 원래 오늘 계획은 맨섬에 있는 맨스클린타라는 이 해안가에 있는 절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교통편이 진짜 안 좋아요.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든 곳인데 그때 저번 결혼식에서 오케이를 받으신 그분이 이곳을 추천해줘서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덴마크인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이곳을 잘 모르더라고요. 덴마크인도 잘 모르는 여행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펜하겐 중앙역에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기차 에스토그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앞으로 1.8km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구글 맵스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길을 걷고 있거든요. 차도밖에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런 데를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잖아. 물론 지금 여기는 인도가 깔려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뭐야? 중간 정도 왔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서 빅맥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 빅맥 여기 있다. 아, 77이면 소스도 돈 받아 안 사. 77 크론 해주고 여기 산 빅맥. 퀄리티는 한국이랑 똑같네요. 칼스트롭? 아, 온 거 같네요. 오, 잠깐만. 오, 호. 살짝만 보이는데도 기대가 됩니다. 야, 이런 컨셉 짤 찍는 것도 어렵다. 어. 여러분, 보실 준비 되셨나요? 와. 와. 이 호수물 떠가고 싶다, 야, 진짜. 석촌 호수 온 느낌이에요. 이거 호수 맞아? 완전 바다잖아. 여기 뭐지? 이거 하얀색 돌인가? 이거 석회인가? 호수 옆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기 좋은 조건이네요. 와, 저분들 수영한다. 수영복 갖고 올걸. 이 정도 높이면은 발을 담글 수 있겠는데? 어, 따가, 따가, 따가. 어, 뭐 지압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돌이 따갑냐? 어, 칼스트롭 칼크라브? 칼크라브? 어, 칼스트롭 호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돌은 아니라서 좀 괜찮구만. 그럴 줄 알았으면 청바지를 입고 온 게 아니었는데. 일단 들어온 소감을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발을 담그고 나니까 신선놀음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한 일이 다시 있으면은 하루 날 잡고 수영하러 와야겠네요. 그나저나 저 반대편 언제 가지? 어휴, 예, 징크해. 아, 징크해. 지금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저희 수영하시던 분들, 저분들이 이제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From Poland. 예. 어, 예. 어, 안제이도다. 아. 제 고프로 보고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리고 살포시 구독 버튼을. 징크해! 징크해!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를 안 했네요. 바로 호수 물맛은 어떤지 한번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아, 설마 배탈 나진 않겠지? 뭐지? 에비앙 생수 느낌이 괜찮네요. 그렇게 떠다니는 오이들 옆에서 세수 한번 하고 좀 쉬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사분들께 덴마크에서 다시 인사 올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호수를 50% 정도 돌았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아, 너무 행복합니다. 추천해주신 우리 캣서리님께. 예,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예, 감사드립니다. 야, 여기는 진짜 유명해져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호수 구경을 끝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기억하겠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그럼 이 호수도 이제 안녕. 나중에 또 올게.